자, 그래서 초등부 대아파트 기초대화 시작하겠습니다. What are the does? What are those? 한번 써볼까요? T-H-O-S-E. T-H-E. 도. 그렇지. What are those? TH가 가지고 있는 소리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TH는 누가의 소리? 뭐하고 뭐? 드디어. This. This. 혀가 더 나와야지. 뜨뜨. 뜨뜨는 뭐 뜨뜨? 뜨뜻해? This. 그렇죠. TH는 this. 한국인들이 쓰지 않는 소리입니다. 말할 때. 그래서 요거 이제 다 합치면 오케이. Z 됐고요. O 됐고요. S는 Z 돼서. 그래서 those. 자, TH는 혀를 살짝 물라고 했는데요. Those. Those. 그렇지. 그것들은 무엇인지 궁금할 때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자, 여기서는 뭐 거의 비슷한 거. 뭐 what은 잘 알겠죠? what에 대한 얘기. 무엇이라는 뜻이 있고 어떤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무슨, 어떤, 이거 둘이 좀 똑같은 뜻이고요. 무슨 색? 영어로 무슨 색? What color What color is it?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오케이. 뭐 저것들은 무슨 색깔이니? 요런 데할 수도 있겠네. 저것들은 무슨 색깔이니? 하고 싶으면. What color are there? Does. Okay. What color? What color are there? 네? What 대화가 does? What color are those? What color are those? 오케이. 이건 어떤 색깔이란 뜻이고요. 빨간 저것들은 색깔. 저것들 무슨 색깔이야? What are those? 저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ose? 저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저것들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are those? 저것들은 무슨 책이니? What are book? What book are those? What are what book Are are they? those? Those.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뭐 are는 잘 알다시피 비동사고 비동사. 비동사의 몇 가지 뜻. 세 가지 뜻. 어이구, 세 가지 뜻이나 있대. 두 가지 뜻이 있고 뭐하고 뭐 이다 있다 있고 종류는 종류가 세 가지지. M is all이며. M is R. 오케이. 여기서 이 뜻인데 묻는 말 돼서 이니 됐고요. 네. Those가 중요합니다. Those의 뜻은 도즈. 그것, 저것들. 저것들. 그래서 어디에 있는 몇 개? 오, 가까이 있는 한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아, 멀리 있는 여러 저것들.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오케이. Those는 저것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밖에 있는, 밖에 있는? 멀리 있는. 멀리 있는? 여러 개. 여러 개이기 때문에 앞만 길어봤자 뭐? Day가 되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여러 개를 가리키는 말도 있겠죠? 우리말로 무슨 뜻이에요? 가까이 있는 여러 개는? 뭐? 가까이 있는 여러 개요? 이것들. 그렇죠. 이거 영어로는 뭐예요? 어떻게 써요? These. 어떻게 써요? THESE. 그래서 these. These. 또 혀가 안 문다. These. These. 오케이. These. 그러면 멀리 있는 거한개 가리키는 말. 우리말로 뭐예요? What? 멀리는 한 개? 네. 그거. 그것? 저거, 멀리 있는 한 개. 저거. 저것 영어로는 저것이요. 그냥 저거. 저거. That. 오케이. 얘는 안만 길어봤자 it.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They. they.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한 개는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These.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These. 우리말로 뭐라 These가 그래요? 아니고 그거.
아, 저 이것. 이것. 그렇죠. 이게 영어로 뭐다? 이게 영어로 뭐다? 이것이? 이거 영어로 뭐죠? 포켓. 아. 이것이 영어로? 이거. 이것이요? 아, 디스요. 그래. 순간 디스라는 단어가 디스. 생각이 안 났어요. 디스 한번 길어봤자 it. it이죠. it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 is. 그래서 that도 is랑 같이 쓰고요. this도 is랑 같이 쓰고요. 네. these는 be 동사 뭐랑 같이 써? are랑 같이 쓰죠. 왜냐하면 they니까 they are니까. those도 be 동사 뭐랑 같이 써요? they. 예, be 동사 뭐랑 같이 써요? are. 같이 쓰겠죠. 그래서 저것들 무엇인지 궁금할 때 그래서 뭐라고 묻게 된다? What are these? 오케이. 아, what are 이것들 these? 뭡니까? What are those? 오케이. 지금 이제 안 되고 있어. 선생님 손으로 가리키면 그걸 영어로 얘기해줘. 뭐요? 아, 가까이 있는 거요? 가까이 있는 거 these요. This. This. 아, these. These. That. That. Those. Those. It. 아, 네. It. 아, 이거 가까이 있는 거면? 가까이 있는 거였으니까. 아,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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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That. Those. Those. 디즈 댓 도즈 도즈 댓 디즈 디즈 디스 디스 디즈 디즈 도즈 도즈 댓 댓 데이 아 댓 데어 디즈 아 디즈 쉽다며 This. That. This. That. This. That. This. Those. Those. These. What? These. Those. Those. These. Those. These. These. This하고 these하고 발음 비슷하지 않냐? 아니요, 딱히요. This하고 these가 발음이 안 비슷해? 네.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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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That. Those. Those. That. That. Those. Those. This. Those. These. These. That. Those. Those. That. That. Those. These. These. That. This. This. That. Did. This. 네가 인제 해봐. This. Did. These. Does. That. Does. Those. Those. Okay. 조금만 더 익히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멀리 있는 여러 개 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They are. 아, they are cars. 그렇죠. 카이츠 한번 써볼까요? K-I-T-E-S. 그렇죠. 자, 카이트의 뜻은? 연. 연이죠. 그럼 이거 무슨 시예요? 하다 시요. 아, 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네요. 그거는 다른 뜻이 있겠지, 연하다는. 아, 이거요. 아, 이름시. 이름시 좀. 영어 문장 속에서 이름시 쓸 때 주의사항. 진짜 주의사항이요?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연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여순이요? 연! 연? 셀 수 있죠? 애초에 물어볼 때 아까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라고 했으니까 한 개를 가리키면서 물어봤어요? 여러 개를 가리키면서 물어봤어요? 여러 개요. 그러니까 이 데이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Those. Those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죠. Those are kites. 도즈라고 했으니까 연은 한 개인 거예요, 여러 개인 거예요. 여러 개요. 그래서 이름식 끝에 S를 붙여줘야 되겠죠. 네.
그것들은 연입니다. They are kite. 한국 사람들이 그것들은 연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것들은 연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네. 한국어에는 이름씨를 문장 속에 쓸 때 쓸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원래 없어요. 그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다. 됐습니까? 만약에 멀리에 연이 한 개 있었는데 그게 뭔지 물어본다면 우리말로 묻는 말은 저것. 저것은 무엇이니가 되겠죠? 네. 저것은 무엇이니? What are these does? 이건데? What are the that? What is that? 오케이. 선생님 안 그래도 지적하려고 그랬어. That은 한번 길어봤자 뭐야? 이슈요. 그런데 are랑 같이 놀겠냐? 네. 저거 뭐니? What the... 네? 저거 뭐니?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은 연이야. Yes. Yes는 뭔 yes야? 저것은 무엇이니? 그런데 그래! 이렇게 대답하냐 너는? 아니요. 그건 연이잖아. That are.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이렇게 대답한다고? It is kite. 한 군데 틀렸는데. 아까 아까 is it kite? 아 is it a kite? 아 이거 틀릴 수 있지. 틀릴 수 있어. 몰랐죠.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지금 저것은 뭐냐고 했으니까 가리키고 있는 물건은 어디에 있는 몇 개야? 멀리 있는 한 개.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야? It. 그래서 여기에 that 대신에 that is a kite 해도 되는데 is로 바꾸라죠. 대답할 땐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 is. 연이 몇 갠데? 한 갠데. 카이트는 이름씨인데 셀 수 있는데 한 개니까 이거 써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다른 점. That is a kite. 됐습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뭔가 한 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와 여러 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달라지죠. 우리는 그냥 비슷한데. 자 이제 계속 비슷한 거 나옵니다. 저것들은 뭐예요?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어디에 those? 있는 몇 개를 가리키면서 가까이 있는 한 개. 어? 가까이 있는 멀리 있는 한 개. 아 멀리 이렇게 있는 이렇게 개. 물어보는구나. 있는 언제 구분할래요? 10년 뒤요. 10년 뒤에. 오우. 그래서 멀리 있는 여러 개를 가리키면서 정체가 궁금할 때 What are th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라고 물어보겠죠. What are those? 오케이. 그랬더니 풍선이네. What are they are balloon. They are 써볼까요? B A L L O O N.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S. 도우즈라고 했으면 가리키는 물건이 몇 개야? 벌룬 뜻이 뭐야? 풍선. 무슨 씨야? 그냥 씨요. 하다. 풍선 하다군요. 아니요. 이름 씨요. 오케이. 데이라고 한 거 봐서 풍선이 한 개인 거야? 두 개 이상인 거야? 두 개 이상이요. 그럼 두 개 이상이라고 영어 문장에서 T를 내줘야 된다니까? 오케이.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블러는 그래도 제대로 들었어.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은 풍선입니다. What are balloons? 생각 좀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 그럼 발룬 캣도 있나? They are balloons. 오케이. 멀리 있는 여러 개 이렇게 하면서 물어봅니다.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랬더니 They are cards. They are cards. Cars. Okay, cars. 한번 써볼까요? K R C A R D S. Okay, 또 어디가 틀렸네 물어봐야 볼 뻔했네요. 이제 하자 이제. They are cards. Okay, 자 됐고요. 들려고 했거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여러 개가 만약에 장난감이면 They are toys. Toys 써볼까요? T O Y S. 멀리 있는 여러 개가 시계라면 They are clock. They are clocks. Clocks. Clocks 써볼까요? C-L-O-C-K-S. 오,
맞았어요? 예, 맞았어요. 오늘은 타겟 고치는 거 없어요? 뭐? 아직 시험 치지도 않았는데. 아니 여기서 아, 어 없어 오늘 다 맞아서 퍼펙트. 그러니까 오늘 시험도 오늘. 와우 맞네. 화장실 알려줄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좀 긴장했어요 오늘. 뭘 또 긴장합니까?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오늘. 잘했습니다. 3시까지.